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첫날 밤에 한 부부가 10년 맹약을 하고 헤어져 살다가 결국 각자 뜻을 이루고 상봉하여 또 나눔이라는 사랑을 베푸니 사람들은 부부를 칭송하고 그 집안의 덕을 지금도 기리고 있다는 어느 거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고경명의 후손인 고유라는 사람이 영남 지방의 고령에 살았다. 그는 집안 대대로 광주에 살다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령현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는데 살림이 넉넉치 않아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늘 부지런했고 게으름 피우는 법 없이 성실하여 사람들이 그를 고도령이라 불렀다. 이웃에 박아무개라는 이가 살았는데 그는 고을 수령을 보좌하는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였다. 집은 매우 가난했고 혼기를 놓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지만 중매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도령이 박좌수에게 바둑을 두자고 청했다. 좌수님, 내기 바둑을 좌수님과 한번 두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박좌수가 말했다. 그러지, 좋아. 고도령이 말했다. 제가 지게 되면 좌수님을 위해 품팔이로 1년 동안 일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지시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좌수는 얼굴빛이 어둡게 변하더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바둑판을 밀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턱 없는 소리! 그 턱도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게! 고도령은 무안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때 울타리 사이로 엿보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딸이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에게 모른 채 하며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연거푸 턱 없는 소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좌수가 씁쓸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허허 참. 아, 고도령이 내가 바둑에서 지면 자기를 사위로 삼아 달라더구나. 아, 이것이 턱 없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노? 고도령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본래 그 사람 신분은 사대부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믿음직하고 착해서 도령이라고 이웃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사람을 사위로 맞는 것은 우리 집안에는 오히려 행운인데 아버지께서는 왜 턱 없는 소리라고 하십니까? 딸의 말에 몹시 화가 난 좌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이웃 마을에 갔다. 사정을 잘 알고 헤아리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도령과의 혼사를 힘써 권하자 좌수는 그만 혼례를 허락하고 말았다. 드디어 혼례를 치룬 첫날 밤에 좌수의 딸이 고도령에게 말했다. 제가 서방님의 면상을 보니 빈천한 처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고생하실 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서방님은 양반이십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시고도 일자무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문의 명성을 많이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서방님과 굳은 약속을 한 가지 했으면 합니다.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저는 날마다 옷감을 짜서 온 힘을 다해 가산을 늘릴 테니 서방님은 글 공부에 전념하고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이소. 그렇게 서로 굳게 맹세하고 10년이 되기 전에는 만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말을 유심히 들은 고도령이 말했다.
당신 말이 참 훌륭하오. 하지만 뜻대로 잘 될지 어찌 될지 어떻게 자신한단 말이오? 아내가 말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정성스러운 마음만 간직한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근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분명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어. 하지만 내 수중에 노잣돈 한 푼 없이 누구에게 배움을 청한단 말이오? 아, 그건 염려하지 마이소. 제가 짜놓은 배 몇 피를 장롱 속에 넣어둔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걸 내다 팔면 서방님의 여비는 충분할 겁니다. 지체 마시고 새벽닭이 울면 얼른 떠나시지에. 아내는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둔 배 두 피를 꺼내주었다. 마침내 새벽닭이 울자 고유는 아내와 작별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집을 떠났다. 아내가 준 배를 시장에 팔아 수십 냥을 마련한 뒤 말마다 돌며 훈장을 찾아다녔다. 이었고 합천에 이르니 몹시 깨끗해 보이는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는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수양부들이 늘어서 있는 주위의 한 초가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유가 매우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 한 사람과 아이들 대여섯 명이 상을 마주하고 글을 읽고 있었다. 옷을 주워 올려 단정히 하고 공손하게 들어가 절을 하고 상 아래에 꿇어앉아 말했다. 스승님, 저는 조실 부모하고 자라면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라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훈장이 한참을 찬찬히 보더니 말했다. 그러면 혹시 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나? 고유가 말했다. 예, 저는 지금껏 글을 읽어본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천자문을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처음 글 공부를 시작할 때 익히는 글자이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 고유는 책을 건네받은 후 인사를 표하고 남은 노잣돈을 식비로 충당해 주기를 청했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돈을 받고 식객을 대접하는 장사꾼은 아니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우선 받아두었다가 자네의 먹고 입는 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네. 고유는 이렇게 하여 이곳에 머물며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천자문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을 앞에 두고 웅얼웅얼 소리내어 읽기를 그치지 않으니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그러나 고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으니 훈장은 고유의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무척 갸륵하게 여겨 마음을 다해 가르쳤다. 그러자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책으로 바꾸게 되었고 침식도 잊고 밤낮 없이 공부했다. 어느덧 5년이 지나자 과거 공부를 위한 문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마침내 과거 시험을 위한 글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실력이 크게 늘어 학식만은 어떤 선비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노인은 말했다. 자네의 글재주가 이토록 뛰어나니 이쯤 되면 과거에 응시하는 게 좋을 듯하네. 훈장의 말에 고유는 생각했다. 지금 나의 실력은 아직 정밀한 수준이 못 된다. 몇 년만 더 글 공부에 매진하면 과거 시험장에서 내가 독보할 수 있을 듯하니 아직은 응하는 것이 이르다. 이렇게 결심한 고유는 그만 여기를 떠나기로 하고
노인에게 뜻을 전한 후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노인과 작별한 고유는 해인사로 들어가 승려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몇 년 글공부를 하고 싶은데 양식을 댈 방법도 없고 산방도 구해야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승려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고유는 마침내 잠을 물리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며 밤낮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산사에서 글 공부를 마치니 10년 기한이 채워졌다. 그때 마침 숙종께서 증광시를 시시하였는데 고유는 자신의 뛰어난 문장력과 쌓은 학문으로 문단에서의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 판단하고 비로소 상경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진사 장원으로 뽑혔다. 또 문관을 뽑던 문과 초시에 응해서 장원으로 뽑혔고 전시에 응시하여 을과로 합격하니 관행대로 가주서에 임명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국정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폭우가 퍼부어 처마에 달린 방울이 요란하게 울리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러 신하는 아뢰할 때 소리를 크게 하라. 그러자 임금의 언행을 담당하던 고유는 기주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폭우로 처마방울 소리가 시끄러우니 큰 소리로 아뢰어라. 곁에 함께 있던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지와 사관이 각각 돌아보며 칭찬하였다. 이었고 임금이 기주를 바치라고 분부하자 그것을 몸소 열람하고는 흐뭇해하며 몹시 칭찬한 후 말했다. 자네는 누구의 후손인가? 고유가 엎드려 대답했다. 예, 신은 충신 고경명의 후손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봉이 아주 훌륭한 후손을 두었구나. 그럼 부모는 어디 있는가? 고유가 말했다. 신은 조실 부모하고 떠돌다 영남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또 물었다. 그럼 아내는 어디 있는가? 그러자 고유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에 아내와 굳게 맹세하고 헤어져 지금껏 지내왔다는 사연을 상세하게 아뢰었다. 임금이 또 물었다. 그럼 아내 소식은 종종 듣고 지냈는가? 집든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고유가 말했다. 굳게 맹세한 기한은 되었지만 아직 아내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고유의 사연에 매우 감탄한 임금은 고유를 특별히 고령 현감으로 임명하고 말을 지급해 금이 환향의 영광을 누리게 하였다. 고유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떠났다. 임지로 가던 도중에 고유는 수행인들을 역관에 남겨두고 해진 도포에 찢어진 삿갓 차림으로 먼저 장인인 박좌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집은 황폐하였고 사람도 살지 않았다. 퇴락한 마을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에게 박좌수 집의 사정을 물으니 모두들 이런 대답이었다. 박좌수라는 분은 이미 세상을 떼셨다오. 하나 있는 외동딸은 고도령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 10년이 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를 모른다오. 그의 아내가 매우 현숙한데 가산을 불리더니
지금은 어느덧 거부가 되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어. 저 보이는 저 산을 돌아가면 약 100여 호쯤 되는 큰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다 그 집 하인들이 사는 곳이라 사람들은 그곳을 고도령 마을이라고들 부르지요. 그리고 한 10살쯤 되는 고도령의 유복자가 있는데 꽤나 영특해서 글방 선생을 모셔다 글공부를 시키고 있다지요. 아, 마침 그 댁에서 거지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며 혹시 모를 고도령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을 터인데 아마 당신도 거길 가면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노잣돈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이웃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출중한 아내의 지략에 깊이 감탄했다. 고유는 고령현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였다. 고도령 마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리 소리가 나면 일제히 문 앞으로 대령하라는 것이었다. 고유가 마침내 고도령 마을을 찾아 들어가니 과연 마을 안에는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곡식이 산처럼 높게 쌓여 있었으며 숲 사이로 100칸 정도 되는 큰 기와집이 보였다. 고유는 둔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얼굴 표정을 짓고 일부러 초라한 거지 행세를 하며 그 집 문 앞에 이르러 안을 살피니 또돌이 거지들이 뜰에 가득했다. 그리고는 곧장 대청으로 올라갔다. 늙은 글방 선생인 듯한 노인이 갓을 쓰고 앉아있고 아이 하나가 책을 받들고는 곁에서 공손히 앉아있었다. 그 광경을 본 고유가 말했다. 저는 구글함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감히 밥 한 그릇 은덕을 베풀어 주시길 청하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절하고 물었다. 전성을 알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고유가 말했다. 나의 성은 고시일세. 아이가 당황하며 급하게 안 채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와 물었다. 그럼 손님의 처가 성씨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내 장인이 박좌수라고 하네. 바로 이때 고유의 아내가 문틈으로 엿보니 과연 고도령이었다. 아내는 급히 아이를 불러 고유를 안채로 맞이하게 했다. 마침내 상봉한 부부가 서로 껴안고 통곡하였다. 고유가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당신한테 받은 배 몇 피를 팔아 수십 냥의 노자로 마련하였는데 서당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도중에 강도를 만나 노자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 그 뒤로 그를 배우려고 서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사정을 얘기해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모두 고개를 저었어. 결국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먹다 이제서야 돌아왔구려. 당신은 과연 약조한 것을 저버리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건만 나는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으니 당신을 대할 면목이 없어. 남편의 말을 유심히 들은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곤궁하고 현달하는 건 모두 정해진 하늘의 운명이니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에. 지금 우리 집에 쌓인 곡식이 수천섬이 넘으니 우리 가족이 평생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밖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고유에게 들도록 권했다. 그러자 고유가 말했다. 문 밖에 함께 온 일행이 있는데 이 음식을 밖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아내가 여종을 불러 음식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였다. 본래 고유가 음식을 내보낸 이유는 함께 온 수행인들에게 술과 음식이 나올 때 문 밖에서 피리를 불어 관속들을 불러들이도록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피리 소리가 울리자 고령현 관속들은 일제히 문 밖에 와서 현감 부부에게 문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서로에게 물었다. 아이, 도대체 이 댁이 무슨 일이랍니까? 아, 글쎄 말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금이 환영하신 걸 벌써 짐작했었답니다. 아, 왜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이렇게 저를 속이신 겁니까? 아내의 말에 고유가 껄껄 웃으며 비로소 수행인들에게 분부하여 관복을 내오게 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사랑채로 나와 정식으로 관속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튿날 소를 잡고 술을 만들어 이웃에 거처하는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로 베풀었다. 아내가 말했다. 사람의 소망을 하늘이 이루게 도와주었네. 우리 부부가 지난날의 약속을 각자 이루어 10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은 관직을 얻어 귀해졌고 저는 부자가 되었는데 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는 오랑캐의 짓이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난한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유가 감탄하여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참으로 훌륭하오. 내가 어찌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리고는 그간 정성껏 부지런히 모은 곡식과 돈을 뜰로 내오니 산처럼 수북하게 쌓였다. 그리하여 주위에 가난한 집을 모두 찾아내어 골고루 나누어 주니 사람들 모두 춤을 추며 기뻐했고 그들을 칭송하는 소리가 우레 같아 경상도 고령의 그 일대가 모두 박씨의 덕을 기리게 되었다. 고유는 아내와 함께 임소로 들어갔고 고을을 잘 다스렸으며 특별히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차츰 승진하여 훗날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고 한다. 영남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훈훈한 미담으로 전하고 있다. 부부의 10년 맹약이 남편은 출세하여 금이 환향으로 돌아와 고을을 잘 다스리게 되었고 탁월한 지략으로 거부가 된 아내의 가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니 고령 박씨 집의 전해져 오는 이 훈훈한 이야기가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듯 합니다. 특히 고령 현감의 신분으로 임지로 가던 도중 아내가 거부가 되었음을 알고 일부러 궁색한 행색으로 아들과 아내 앞에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기뻐하며 통곡했던 부분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가 굳게 맹세하였지만 긴 세월을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결국 각자의 뜻을 이룬 것은 참된 마음에서 나온 돈독한 부부애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